네. 요거가 되게 다양해가지고. 나는 그 프랜차이즈 하면서 네. 하나 도착하는 바위. 네가 생각을 할 때 뭔가 미쳐 줬어요. 예, 줘놨어. 아, 저 그리고 양해를 좀. 이 자리에 모여서 눈으로 보고 또 대화를 하면은 감정을 실을 수가 있잖아요. 멀리서 전하는 마음보다 눈으로 전하는 마음이 훨씬 더 사람의 감동을 시킬 수, 줄 수 있더라 하는 게. 네, 제가 오늘 오시는 길에 비비크림도 발라드렸고요. 스펀지로 이렇게 비비크림 발랐는데 어떠셨어요? 하여튼, 지하철역에서 이 세상,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난 영화 배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25살 대학생입니다. 지금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많더라고요. 하나하나씩 이제 단계를 밟아가는데 막힐 때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인디안들은 말이죠. 막 말을 타고 가다가 광야를 막 달리잖아요. 말을 쫙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선답니다. 그냥 광야를 달리면서 목적지를 정했는데 뒤를 돌아봐야 내가 당초에 목적을 한데 글로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.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 서서 뒤를 한번 돌아본답니다. 앞으로 내가 진로를 결정하고 앞으로 내가 내 삶을 꾸려가고 내 힘으로 꾸려갈 때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뒤를 한번 돌아보라. 네.